좀. 제가 굽겠습니다. 꺼둔 건 아니야? 어. 아. 아이라 끝나고 바로 고기를 조져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아, 아니야 많이 떨었어. 아니 많이 떨었단 말이야. 국물도 없는데 뭐냐? 너에게 오이를 많이 사서 하겠노라. 싫어도 주는 거잖아요. 사사라니요. 많은 걸 알고 있군. 죽어야겠어. 많이 드세요. 금액이 좋고 보람이 추가하는 금액이 최소 6시 반에 일어나. 아, 오늘 거 두 번씩은 다 이 나가겠다. 세 번은 무리다. 갈비 하나야. 갈비. 고민 나와. 된다. 뭐라든 뭐라든 어? 뭐, 뭔가 망고 요거트 해피 뉴 이어. 먹방 시작할게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김치 갖고 왔습니다. 너무 매우려나? 매운 가루를 뿌린 카레 우동. 언니 다시 살찐 건가요? 네. 저 살쪘죠. 진짜 많이 쪘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조금 조절하려고. 6kg 쪘어. 어제 그런 댓글 달렸는데. 혹시 먹토 토하시나요?
좋아하냐는 댓글 달렸었어요. 신샘이 좀 부어오른 것 같아요 하는데 좀 약간 웃긴 거야. 왜냐면 그거 살이야. 내가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먹토 침샘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 먹토를 하면은 진짜 6kg 쪄가지고 여기가 다시 턱선이 없어졌거든요. 그니까 먹토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침샘 부은 게 아니라 살이에요. 제가 문이라 다니면서 살 좀 빼야겠어요. 맞아. 형이 왜 이렇게 살찜? 여러분들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 원래 연말 연초에 쪄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아무도 부정을 안 해. 위로만 해줘. 봐봐, 아무도 부정은 안 해. 위로만 해줘. 원래 살찌는 거예요. 저도 살찜. 한 번도 살 안 쪘는데요? 멋이 살쪄 이런 거 없어. 뭐가 살쪄? 점점점 저기 탐탁지 않은 댓글 한 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걸구걸 해가지고 결국 받아낸 뭐가 살쪄? 점점점 댓글 하나 나왔습니다. 60 넘으세요? 60은 안 넘어요. 내가 한번 62kg을 찍어본 적 있잖아요. 그때 커다란 충격을 받고 내 키가 161인데 62kg라니. 그때 살을 열심히 빼가지고 51kg까지 뺐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대만 여행 갔었잖아요. 대만 여행 1탄 보시면 제목이 한국에서 53kg, 대만에서 56kg인 것은 정답! 총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53으로 유지를 하다가 대만 갔을 때 56이 됐어. 그래 원래 여행 가면 3kg쯤이야 하고 다시 뺐어요. 그래서 다시 53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영영 몸무게 재지 않았어요. 용영 먹방 언니 거 보고 들어오신 분 많다고 했잖아요. 비하인드를 얘기해드릴게요. 실비 파김치찌개 먹었어. 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실비 파김치찌개 먹고 싶어 해가지고 언니가 비싼 돈 막 한정살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제가 매워서 못 먹겠다 이러면은 그거 얼마나 꼴불견이야. 물론 용영 언니는 꼴불견이라 생각 안 하겠지.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꼴불견이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맛있어. 먹었어. 먹고 나서 언니랑 이렇게 막 놀고 괜찮았어요. 속이 원래 매운 거 먹으면 막 엽떡 먹으면 막 불똥 싼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엽떡 먹고 불똥 싸본 적은 없거든요.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잘 기억은 안 나. 그 정도로는 잘 맵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알바를 갔잖아요. 아침에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닐 텐데 하는 그 알잖아. 자신은 쎄한데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고구마 라떼 10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10잔을 스팀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팀을 한 5분은 쳐야 돼. 5분은 치려면 진짜 몇 분 수분이 걸리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 고구마를 막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는 스팀을 막 치고 있었어. 근데 딱 삐리 온 거야. 헉! 안 했다. 나 지금 수분대로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은 인격살인을 당한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화장실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고구마 라떼 10잔을 두고 한 고구마 라떼 5잔 분량 나왔을까? 이거 안 된다 싶어가지고 진짜 내가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씨 저 잠깐 화장실 좀 이랬는데 표정이 진짜 창백했나봐요. 죄송한데 하자마자 제가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화장실 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약간 그 해리포터 마지막 에피소드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약간 이거 있잖아요. 난 약간 진짜 그것처럼 복귀를 했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 요새 살 좀 쪘으려나 하고 체중계를 재봤어요. 근데 53kg인 거야. 그래서 53kg? 영상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저 막 밥 두 개씩 먹고 막 뷔페 가서 막 세 그릇 먹고 이랬잖아요. 아직도 맨날 막 붕어빵 먹고 뭐 탕후루 먹고 엄청 먹었는데 53kg인 거야. 살이 하나도 안 찐 거야. 그래서 세트 포인트가 정해져가지고 이제 53에서 유지가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 씻으러 가는데 몸무게가 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었어. 벗고 몸무게 재봤어. 재봤는데 진짜 싶은 거야. 한55 나오려나? 50 내가 일주일 전에 53kg였으니까 하고 봤는데 아직도 놀라서 말이 안 나와. 59.6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순간 멈췄어. 이렇게 급질 수가 있어? 언니랑 엄마가 이미 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탕에 들어가면서 일주일 전에 나 그 실비 파김치 먹고 나서 화장실 갔다고 했잖아. 나 그때 53kg였거든? 나 지금 몸무게 재고 왔는데 몇 킬로인 줄 알아? 몇 킬로인데? 그래서 59.65야. 그래서 탕에서 언니도 어? 근데 웃긴 게 옆에 탕에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53이었잖아. 나 59.65 됐어. 그러니까 핑계서 다른 여성분이 이러면서 표정 관리를 하시는 거야. 순간 놀라셨나 봐. 놀라서 막 이렇게 표정 관리 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심 기계 고장인가 싶어서 그리고 막 떼빼고 광내고 다시 몸무게를 재왔어. 찜질하느라 이렇게 땀이 빠졌으니까 수분 좀 빠지고 살 좀 빠졌겠지 하고 재봤는데 똑같이 59.65인 거야. 저트가 기계가 둘 중 하나는 고장 났을 것이다. 53kg로 나왔던 체중계가 고장 났을 것이다 해가지고 다시 쟀는데 58.65였어. 이제부터 다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요새 너무 먹긴 했어. 다시 양배추랑 팽이버섯 드신다는데 드시고 계신가요? 헤헷. 먹어보자요. 그럼 금요일하고 월요일 뭐지? 매콤하다. 뜨거워서 못 먹어. 시즈닝이 되게 치킨 맛 같아. 나 처음 먹어보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숟가락에 넣고 한번 찢으세요. 안 그러면 2000톤 다 되니까요. 찢어서 육즙을 호로로. 그리고 된장, 생강 같은 거를 올려서 먹으면 돼요. 고즈넉한 분위기. 네, 이제 굉장히 좋아. 행동에 이유가 있을 거냐? 행동에 이유가 있을 거냐? 뭐야? 피다. 아이고 너무 웃기다. 다시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 해볼게. 기다려봐. 비엔나 커피. 커피 마셨는데? 너무 예뻐요. 어머. 먹어봐. 안 돼. 안 돼. 살짝 다 먹었어. 오늘 보낸 거야. 죽인 거야. 단맛보다 쓴맛이 강하네요. 이래서 먹는 거야. 무김치예요? 어. 오, 촉촉해. 아이스크림이네? 응, 고소하네. 아이스크림과 당근 케이크. 같이 먹는 거 되게 잘 어울린다. 왕따시 큰 양파 1110원. 유튜버 프라님이 유행시킨 크림 김치 볶음밥이랑 또 이것은 막창 빛깔 도라쭈. 와, 되게 특이해. 휘핑크림이랑 모짜렐라 치즈 넣었거든요? 맛있어. 맛있는데? 아니 이게 크림이 쫄아드네. 그래서 크림을 많이 넣으시는구나. 저는 반통 정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실 듯한 저의 꿀조합 파마산 치즈가루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막창을 찍어가지고 잔뜩 찍어요.
그런 것 같아. 크림이 엄청 꾸덕해졌어. 이거 원래 휘핑크림이라서 우유처럼 흐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꾸덕해졌어. 김치볶음밥에 휘핑크림이랑 모짜렐라 치즈 넣은 거예요. 진짜 이 막장 소스보다 파마산이 훨씬 맛있어. 마늘. 되게 느끼하고 되게 얼큰해. 소영양의 탄신일입니다. 사실 탄신일은 한참 지났어. 어? 어? 내일 슈비 생일이야. 깜짝이야. 저도 화들짝 놀랐어요. 맞다, 슈비 생일인데 12시 땡치면은 카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아 이거 진짜 다 알아야 돼. 이거 파마산이 이렇게 막창 찍어 먹는 거. 저 처음에는 찍어 먹다가 나중에 이렇게 양념 감자처럼 범벅해서 먹어요. 저 빠삐코 진짜 좋아하는데 색깔은 초코 색깔이 엄청 진했는데 실제 색깔은 약간 코코아 색입니다. 전혀 빠삐코 맛이 아닙니다. 빠삐코 맛이 살짝 나긴 하나? 초코 맛이에요. 그냥 초코 맛. 그냥 초코맛 빵입니다. 색깔은 코코아색인데 초코소라빵에 코코아 크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크림이 되게 적어요. 이거 벌써 끝머리는 다 그냥 빵이에요. 근데 얘는 생크림 재질이 아니라 부글부글하는 크림 느낌이에요. 식물성 뭐 마가린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되게 부글부글한 크림의 재질? 과일은 물이잖아요. 사실 뭐지? 내가 새우 빠졌다 말이야. 언니보다 또 여기도 더. 두 살 아버지. 나 지금 또 놀랬어. 뭐? 우리 이거 한 개씩이다. 나 눈물 다 흘렸어. 뭔가 특이한 향이 안 나요.
명동에 왔습니다. 명동에 젤리만두가 진짜 맛있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선 밥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명동에 왔으니까 명동교자 가야지.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명동만 생각하면 칼국수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하이루 반가 반가 반가루 반가루 반가루. 아 이거 나름 야 이거 다 먹으면은 면 살이랑 밥 공짜로 준다. 아 진짜? 리필 할 수 있어. 우와 양이 꽤 많은데? 마치 선녀의 날개옷 같아요. 약간 더럽다. 왜? 서정적이잖아. 기분이 좋지 않아. 왜? 선녀의 살결 같다고 하기로 했어, 내가. 난결 같다고 하기로 했어. 선녀 옷 같다는데 왜? 편견이잖아. 남편의 옷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마늘이랑 생강맛 진짜 강하지 않나? 뭐? 마늘, 생강, 참기름. 리필도 해먹어야 된다고요. 리필 해먹을 거야? 안 해먹을게. 언제 말았어? 깜짝할새 말았네. 슬슬 말할수록 막 빠가져가지고. 아니 안 좋아졌어. 약간 안 좋아졌어. 에? 나도 같이 안 좋아질게. 너무 리얼한. 야, 네 입에서 청량 마요 냄새 나. 그치? 너무 리얼해서 기분이 안 좋아. 뭔지 알 것 같지? 햇빛 탕탕. 야, 우리 여기서 아무도 다 맞춰먹네 우리가. 당근 케이크. 다크초코 이러다가 해리포터처럼 뒤지마또 나오겠어. 내가 궁금하니까. 맛있다. 케이크도 맛있겠다.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쯤은 사야 돼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지로 주세요. 네. 우와 신기하다. 잼이랑 같이 나와. 나는 귀여운 막내라니까. 대답을 안 해. 뭘로 드릴까요? 나 이거 괜찮다. 명동역 안에서 파는 델리만주인데요. 여기서 파는 델리만주가 진짜 델리만주래요. 진짜 본점 델리만주. 그래서 맛이 되게 다른 데에 비해서 진하고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맛있다. 좀 이따 나오다 찍어. 네. 나오다 찍는 게 되나? 진짜 많은 향이. 이게 색깔에 비해서는 없네. 매운맛이 거의 없는데? 매운맛? 그렇다 봤네. 아, 살 빠졌는데.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재밌었어. 너 몇 개 먹지 먹어? 한 개만 먹는다 했잖아. 두 개만 먹을게. 왜 약속을 거겨? 아, 맞네. 잘 빼야 된다길래. 어이없다. 먹을게. 한 개 밥만 먹을게. 그치? 약속을 1.5배나 먹기네. 속이 후련해? 안 후련해. 1.5배 먹겠다고. 아, 너 살 뺀다는 말은? 지금 몇 번째 올리는 거야? 마늘이 눈에 보여요. 엄청 많아서. 어딘 국물인 듯해. 네, 떡이랑 파만 있네. 1.50입니다. 배추의 매운맛이 아니라 마늘의 매운맛이에요. 개웃기네. 집 갈 때 마늘 냄새 장난 아닐 것 같아. 오늘 마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빨간 양념에다가 마늘 먹으니까 크리스피 먹고 싶다. 내일 나갔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한입 물고 막